자, 안녕하십니까. 신전반주 가로경구의 박문수입니다. 오늘도 또 일과 마치고 우리 폰카페 한번 앉았습니다. 자, 꽹과리입니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시연을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꽹과리 잡는 법도 간단하게 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꽹과리. 보통 이렇게 두 개의 구멍에 이렇게 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길게 잡아당기면 또 한 줄이 되기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예, 자, 밖에서 손을 넣어서 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또는 두 번 꼬아서 잡기도 하고요. 또는 두 겹으로 된 상태에서 그냥 손을, 네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또는 한쪽 구멍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밑에 매듭, 위에 매듭을 넣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조금 낙낙하게 들어갈 정도로 꿰어서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손이라는 건 근육 상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본인의 또 확실한 파지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좀 쓰기도 합니다. 자, 일단 있는 그대로 손가락을 네 손가락 넣어서 잡았습니다. 자, 오늘의 시연곡입니다. 우리 정태춘님의 노래 애고 도설천하. 자, 꽹과리에 맞춰서 제가 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추억 속의 포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리듬악기인 금속악기로 또 그 노래를 형성하고 있는 리듬과 박자는 물론이고요.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멜로디까지 묘사에 들어가서 더 음악과 부합되는 주법을 선보이는 우리 실전반주 꽹과리입니다. 뭐 리듬악기를 대충 흉내낸다는 건 누구나 다 쉽게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래만을 위한 가락을 구사할 수 있는 주법을 어느 정도 좀 배워야 또 완주도 할 수가 있죠. 자, 실전마주 가락연구회의 실전마주 꽹과리 강습은 3개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3시간씩 총 12번을 오시면 모든 각 리듬별 주법과 또 여러 가지 곡의 시연을 통해서 또 실전 능력까지 확실하게 배워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작품까지 배울 수 있는 우리 3개월 기간의 강습 코스입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가차없이 문의 주시고요. 또 우리 유튜브에서 실전 반주 꽹과리, 실전 반주 가락장구, 앞에 실전 반주를 붙이고 우리 타악기 이름을 넣으시면 다양한 시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을 즐겁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실전 반주 가락연구회입니다. 자, 즐겁게 보셨다면 사정없이 좋아요, 엄지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